똑똑 정보입니다. 용인시는 관내 상가 밀집 지역과 도심지 곳곳에 방치된 간판을 파악해 건물주의 동의를 받은 후 무상으로 철거합니다. 또한 재해 위험이 있는 주인 없는 간판 철거를 희망하는 건물주의 철거 신청도 받습니다. 보행자 안전과 쾌적한 도시 미관을 위한 주인 없는 간판 정비.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도시디자인 담당관으로 문의하세요. 용인시는 태풍, 호우, 강풍, 지진 등에 대비한 풍수해 보험에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풍수해 보험은 주택과 온실을 대상으로 각종 자연재해에 대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고 피해액의 최고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 하천과로 문의하세요. 용인시 시민장학회는 올해 424명의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대상은 초중고 대학생이며 용인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신청은 시민장학회 홈페이지나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4월 3일까지 시청 3층 시민장학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용인시는 관내 대학교 졸업 예정자와 미취업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3월 25일과 26일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청년 구직자 아카데미에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17일까지 용인 일자리센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지생태공원에서는 3월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봄을 알리는 동식물에 대해 알아봅니다. 신나는 숲 놀이터, 숲속 보물탐험대, 가족사랑 나눔의 숲 등 3개 과정으로 운영되는 수지생태공원 생태체험 프로그램. 참가 신청은 용인시 홈페이지 첫 화면 공원 이용 프로그램에서 하세요.